시즌4 변경 좀 알려드립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시즌4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세력과 새로 나온 무장, 사건 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시즌과는 다른 구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변화의 핵심이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즌4를 입장하게 되면 세력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북은 원소, 산동은 조조, 강동은 손책, 형촌은 유비, 하독은 유장, 서량은 마등으로 변경되어 표시되는데요. 각 세력들은 각자 특색이 존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세력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세력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자신의 세력 내에 있지 않은 자세력 관문이나 도시에 재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감소된 상태로 전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에 이 타 세력 내에 사기 25 증가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등의 특성은 버릴 게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 등장한 상병의 이동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기병 속도 증가와 첫 턴에 좀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돌진 피해도 있는데요. 이건 이동하는 부대에 바람 효과도 줘서 매우 멋있습니다. 기병 S 병종을 올려주는 보물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특히 병종이 낮지만 전법 효과가 좋아 쓰기 아까웠던 채문이나 초선 등에 쓰기 매우 좋습니다. 이 원소 세력은 선등 결사대에서 나오는 13%의 피해량 증가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한 막루 압박을 통한 이점을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다 원소는 궁병 S의 보물을 얻을 수 있으니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유비 세력에서는 전사하는 병사 수가 감소하여 부상병으로 남게 되는데 이를 통해 부대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게임을 들여다보는 액티브 유저가 많은 세력이라면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라 봅니다. 석병 팔진을 통해 전투시 주요한 위치를 사수하기 좋습니다. 첫 턴 혼란을 걸기 때문에 질싸움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나오게 되죠. 이건 또 레벨에 따라서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방패 S를 얻습니다. 손능주라는 강력한 물리공격덱이 나오다 보니까 이 등갑병이 또 강한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조조 세력에서는 병종을 S로 바꿔주는 보물은 없습니다만 부대의 공성치가 25%나 증가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세력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군성 등을 점령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손책 세력은 자원량 10% 증가를 통해 좀 더 빠른 빌드업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시즌4에서는 장수 레벨 45부터 PVP를 통해서만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레벨 차이가 꽤나 중요한 삼국지 전략판에서 이 7% 경험치 증가는 매우 귀합니다. 예, 간단하게 각 세력의 장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 전 시즌에도 있던 지역 간의 특징이 좀 더 특화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큰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협업 조건입니다. 이전 시즌까지는 존재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없는 협객군과 비슷한 보상 방식인데요. 각 세력은 하나의 팀이 되어 좀 더 나은 보상을 얻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오나라의 명장 주태입니다. 부적 생활을 하다가 손책을 따른 것으로 알려진 무장이죠. 앞서 언급한 원술과 강류의 전법도 훌륭하지만 이번 시즌에서 하나만 뽑으라면 주태가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아군의 피해를 분담하고 강력한 공격 버프를 주는 최고의 서포터 무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갈량 사후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강류입니다. 이 강류의 전법은 상대의 스택 감소 효과와 준수한 데미지도 있어 좋은 무장이라 생각합니다. 무력과 지력 둘 다 필요한 문무겸비형 무장이기 때문에 혼비백산이나 문무겸비 같은 전법과 더불어 파치원료 형기군략을 배치한 것이 좋습니다. 원술은 원소의 이복 동생인데요. 손책이 맡긴 억새를 가지고 자신을 황제라 칭하며 온갖 폭장을 저질렀죠. 원술의 일전법도 이 억새를 얻어 자신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덱을 짜기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무장입니다. 1턴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약해지니 초반부터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전법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네요.
거기다 주장 효과로 발동률을 크게 올려주니 가능하면 주장으로 배치하고 발동 전법을 주는 것이 좋은 활용 방법이라 보입니다. 수돈의 아들 육항해입니다. 아군 주장의 개체 확률과 그 피해량을 증가시키고 받는 피해는 분담합니다. 지력형 주태라고 보면 될까 싶네요. 주장을 육손, 부장을 육항으로 같이 쓰기 좋아 보입니다. 사마이의 아내입니다. 코스트가 낮고 좋은 병종 특성과 전법으로 초반 개척에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원소 밑에 있다가 장합과 함께 조조에게 투항한 무장이죠. 강력한 무기 공격과 치료 금지, 무군의 고유 전법 발동률 증가까지 좋은 효과를 많이 갖고 있는데 낮은 발동률, 디버프 상태라는 조건, 단일 적군 대상이라는 조건 등이 있어 효율롭게 사용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조의 책사 중 한 명인 수녀입니다. 아군의 액티브 발동률 증가와 함께 데미지도 주는 재미있는 무장입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은 무장입니다. 황충과 세트로 등장하는 노장의 아이콘 어만입니다. 아군에게 통찰을 준다든지 상대 주장에 허망을 줄 수 있어 재미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람과 비슷하게 전법 확률이 낮아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한 타이밍이 늦다는 게 단점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전법은 삼국지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유명한 일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조조가 여포를 토벌하기 위해 하우돈을 선봉으로 보냈었는데요. 하우돈이 조성의 화살을 눈에 맞게 되었고 하우돈은 부모님께 받은 것을 버릴 수 없다며 그 눈을 먹어버린 것으로 유명하죠. 이 전법은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데미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좀 크긴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데미지를 보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법이 잘 맞는 무장은 매턴 확실하게 강력한 물리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일전법을 가진 무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장비나 악진 정도가 있겠네요. 마등이 조조에게 죽은 이후 그의 아들 마초가 환수와 함께 장안으로 진군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무려 마초, 마등, 방덕을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비싼 전법인데요. 그만큼 효율이 좋은 전법이라 생각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늦추는 피습 상태를 적군 전군에게 부여하고 돌격 공격 시 일반 공격이 통솔을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여포와 함께 쓴다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초와 허저의 결투를 모티브로 한 사건 전법입니다. 사건에 걸맞게 마초와 허저를 재료로 합니다. 이번 시즌 판도가 될 전법이라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액티브 전법을 사용할 수 없고 통솔이 감소하지만 3턴의 연격 효과 그리고 배반 효과까지 얻는 사기적인 패시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손상향, 화우연, 마초, 마운록과 같은 연격과 어울리는 무장에 알맞습니다. 문추의 무용을 드러냈던 사건인 연진전투입니다. 문추와 서왕을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궁병 전용 전법입니다. 일반 공격 후 범위 공격을 갖게 되는데 그 피해량과 확률이 조금 낮아서 개인적으로 사용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각과 각사가 장안을 점거했던 사건을 기반한 사건 전법입니다. 낮은 발동률이지만 공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A급 전법입니다. 시즌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에 달아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